왕초보 네트워크세요? 그럼 이 방송 잘 오셨습니다. 본 방송은 월 500만 원의 꾸준한 소득을 내는 1만 명 왕초보 네트워크 양성 프로젝트의 사명을 달성하기에 만들어진 유신TV 방송입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신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 조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조직에서 중요한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스폰서들 다들 마음에 드세요? 스폰서들 이제 나를 초청한 사람, 나를 이 사업에 초청한 사람도 스폰서지만,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사업을 했었던 사람들 모두 스폰서 라인이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들 스폰서 라인들이 마음에 드나? 라고 여쭤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이 이런 장점은 있는데 이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실 겁니다. 그쵸? 왜냐면 사람인지라 이 사람이 100% 어떻게 마음에 들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거 사업이잖아요. 내 사업인데 나를 도와주는 스폰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역량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나보다 뭐라고 그럴까? 인간적으로 좀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조건들이 있을 텐데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오늘은 파트너가 중심인데 파트너 분들께서 스폰서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특히 불평, 불만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공격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격의 대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순수하게 복제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복제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파트너들,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은 내 스폰서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 파트너들이 있잖아요. 파트너들이 내 모습을 보고 이 사업에 대한 방향성과 이 사업에 대한 감정과 이 스폰서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배우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해서 제가 20강 정도에 만들었던 중요한 네트워크의 법칙이 있는데요. 내가 스폰서를 욕하고, 내가 스폰서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내가 스폰서에 대해서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그때는요, 내가 편하겠죠. 왜냐면 스폰서한테, 나 이렇게 해줘. 나너더 정말 싫어. 이런 것들이 문제야. 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편해요. 근데 향후에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아주 똑같이 파트너들이 여러분께 그 액션들을 취한다라는 거 진짜 믿어주셔도 좋아요. 제가 요즘에 더 보고 있어요. 그런 사례들을.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인과응보의 법칙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즉, 조직 사업이라는 거, 사장님들이 지금 이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향후에 1,000명, 10,000명의 사람들이 생길 건데요. 그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스폰서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스폰서, 많은 사람들이 있으신 그 공개적인 곳에서는 항상 깍듯하고, 항상 존경하고, 고맙다란 표현과 함께, 정말, 당신은 내게 있어서 멋진 분이라는 것들을 갖다가 파트너들 앞에서 보여주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되면요, 향후에 여러분들의 파트너께서 똑같이 행동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개적인 입장에서, 나, 감정 풀자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불평, 불만하고. 그러면요, 그분들 일단 사업 오래 못 하시고요. 어차피 오래 못 하세요. 두 번째, 사업이 커진다고 해도 그 산하의 파트너 분들께서 분명히 똑같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실 겁니다. 제가,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이 계시거든요. 얼마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좀 불평, 불만을 토로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예전에 그분께서, 파트너를 통한 불평, 불만이셨는데, 예전에 그분께서 그 스폰서들한테 했었던 똑같은 것들이 똑같이 파트너를 통해서 나타나더라고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제가 말씀은 안 드렸어요. 근데 제가 다른 분들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내가 요즘에 인과응보 법칙을 진짜 많이 체험하고 있다. 특히 파트너들을 보면서 파트너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파트너들을 또 갖고 또 파트너들이 파트너를 생긴 상황에서 그분들이 옛날에 스폰서들한테 했었던 불평불만들 보여줬었던 것들 이것들을 똑같이 당하고 있는데 자신들 되게 힘들어하더라. 이것들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재밌는데 저는 진짜 소름 끼치고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여러분들이 뭐 3개월,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 사업은 조직을 갖추고, 이 조직을 가지고 사업자들을 많이 만들고, 소비자들을 많이 만드는 사업이잖아요. 어차피 영속적으로 갈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 스텝 한 스텝, 특히나 파트너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바로 도태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스폰서한테 잘하세요. 스폰서한테 항상 존경과 그다음에 깍듯하시고 그다음
불만 있으시면 두 분께서 얘기하시고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항상 격을 지켜주시는 것들이 나를 진정 보호하기엔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인지해 주세요. 이거 제가 요즘에 더욱더 많이 보고 있으니까 정말 무서운 법칙, 인과응보의 법칙이 정말 무섭다라는 것들은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스폰서 깍듯하게, 스폰서 존경하게, 이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최고의 장치다라는 걸 여러분들 인지해 주시고요. 오늘 원포인트 레슨조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안녕.